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의 520D입니다. 이 차량 2011년식 약 12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뉴 상태도 전부 양호 판정 받은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6mm 나오네요. 약 75%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머플러 보시면 머플러도 터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편가장치, 유격 이탈 없는 모습, 양쪽 모두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디 프레임 보시면 커버 잘 씌워져 있었어서 굉장히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재 엔진 미션 쪽 보기 위해 커버 탈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션 쪽부터 보시면 누유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미션 오일 팬 쪽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쪽으로 엔진 오일 팬에는 커버, 천 커버 한 번 더 씌워져 있는데요. 젖은 흔적 전혀 없이 깔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반대쪽도 로우암과 타이로드핸드 활대링크까지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7mm 나오네요. 약 90%에 가까운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성능 기록부와 마찬가지로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한눈에 보셔도 커버도 잘 장착되어 있고 굉장히 말끔한 컨디션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20%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약 20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 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커버 안쪽으로 브레이크 오일이 있는데요. 브레이크 오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보셨을 때 깨끗하게 가득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 코드 감지 안 됨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27,282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보시면요. 핸들 왼편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기기 장착되어 있고요. 정면에 보시면 HUD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룸밀러 보시면 ECM 룸밀러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블랙박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작동되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어봉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주차감지 센서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옆쪽으로 버튼 시동, 핸들의 크루즈 컨트롤 확인됩니다. 그리고 핸들 왼편에 차선 이탈 방지, 후측방 경보 시스템 확인되고 있고요. 1열 전동 시트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천장 보시면 선루프 장착되어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루프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되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내 상태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됩니다.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시면 손상 오염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디스플레이도 손상 없이 말끔합니다. 센터 표시와 버튼들도 전반적으로 깨끗한데요. 다만 에어컨 버튼 풍향
풍량 조절 버튼 보시면 약간 미세하게 지워진 부분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어봉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도 준수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트 상태 보시면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 뒷좌석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범퍼와 그릴 부분도 파손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자랑하고 있고요. 옆쪽 오셔서 휠 상태 보시면 휠 상태도 양호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프론트 휀더 보시면 앞쪽에 미세한 생활 스크래치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 매끈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미러 보시면 약간의 리터치 들어간 것 외에는 말끔하고요. 도어 쪽 문콕 자국이나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아래쪽 사이드 실도 매끈한 모습 확인됩니다. 리어 휀더 부분도 말끔하고요. 테일 램프 크게 손상 없이 깨끗합니다. 범퍼와 트렁크 부분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옆쪽 오셔서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 마찬가지로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마찬가지로 약간의 리터치 외에는 말끔하고요. 프론트 휀더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BMW의 520D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고 있고요. 하부부터 외관까지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